분석 드릴 자료는 세중입니다. 세중. 자, 제가 2017년도 7월 초서부터 하방 압박을 받고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스팟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종목 중에 오늘 세 번째 종목 세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황 분석 해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안내 드리고 바로 시황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시황 검색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찾아오시면서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주식해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은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주식 성공의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전문 지식을 배워야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후일, 나중에라도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전업 투자를 꼭 배우십시오. 전업 투자를 배워야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지금 전문직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바 생활을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에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꿈의 수익률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매일 알바를 해서 몇만원을 3만원을 벌든 5만원을 벌든 자 매일 건축 현장에 나가가지고 품삯을 10만원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은 싸고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이렇게 중장기 홀딩을 하시면서 매달 월급을 받으셔서 꼬박꼬박 이런 바닥주를 주워 모으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 자산이 1000만원이라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10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꿈의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꼭 매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단 모음집 중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잠시 시간을 내서 이 몇 종목이라도 시황 분석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세중에 대해서 시황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세중이 자, 약 한 2,700원 대비 지금 5,5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오면서 지금 주가가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이 지금 하방 압박을 받는 것은 딱 이유는 한 가지다. 잠재 자산이 여러분들 원인입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 자산을 알고 투자를 하시면 이 구간에 5,500원 대비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에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다. 세중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방 압박이 지금 강하고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4,400원, 500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중대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언제든지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세중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십시오. 잠재 자산을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매수할 이유를 얻고 그 다음에 빠른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것인가 이 잠재 자산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 중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요런 종목을 요거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만원을 이제 돌파 시도를 못하면서 주가가 잠시 조정이 오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돈이 된다. 자, 이번에 시장 분석 드릴 종목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자,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자, 손오공은 이 지금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하잖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 하방 압박이 강합니다. 회사 내용은 손오공이 괜찮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바닥에서 지금 2,000원대에서 추천드려 가지고 지금 거의 뭐 9,500원이니까 약 한 500% 가까이 급등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 가지고 저를 만나셔서 2-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못 먹어도 이거 500%는 넘게 먹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이 손오공의 잠재 자산을 2,300원을 알았다면 이 종목 그냥 500% 오를 때까지 홀딩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시장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내드려야 되는지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세중 아까지 고점에 물리신 분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손오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500원, 9,500원대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잠재자산을 알면 2,300원에 제가 바닥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천을 드려서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을 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서 이 종목을 꾸준히 1년 이상 주워 모았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이미 500%의 수익이 난 그런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손오공 고점에 8,500원, 9,000원대에서 물리신 분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 수 있는데요,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5,500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큰 변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요. 손오공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잠재자산을 알고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홀딩을 할 것인가 결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잠시 온다라고 해도 아직은 하방 압박이 더 남아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솔트웍스입니다. 솔트웍스. 자, 솔트웍스도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지금 약 3,000원에서 100% 상승을 주고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다가 지금 주가가 하방 압박을 지금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이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을 알고 결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익이 뭐 기대하거나 이러는 것보단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구간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솔트웍스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자, 쇼박스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왔다가 주가가 빠지면 요 구간에서 한 틱도 안 빠지고 지금 주가가 반등권이 오지 않습니까? 자, 요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면 그냥 30%에서 4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쇼박스가 이제 6,5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오느냐 아니면 때려맞고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하느냐 아주 중대 기로점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 것을 기대를 하고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재수 없으면 인생 패가망신을 한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닥에서 천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약 만 원까지 올라간 건데,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게 고점에서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인생 패가망신한다. 조심하십시오. 자, 쇼박스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서 어떻게 분석을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바닥 분석가 2,000원 대비 지금 만원까지 올랐으니까 500% 오른 종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쇼박스 주가 예측 정보 제가 시황 분석 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2,000원에 추천 드린 종목입니다. 2,000원에 추천 드려서 200% 급등의 하락장입니다. 자, 정확한 시황 분석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미 꼭지 목표 매도를 치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추가 반등권이 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바닥에서 매수하셔야죠. 200% 가까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막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홀딩을 해서 바닥 분석 이후 272% 수익 중이고요. 추가 반등권이 다시 조정을 마치고 나면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오는 구간이다. 홀딩하십시오. 해서 이 종목이 바닥 분석 대비 지금 약 500% 넘게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셔야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차트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이거 여러분들 차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보면 이거 곧 돌파할 것 같잖아요. 그죠? 한 방에 죽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1,000원에서부터 약 1000%까지 오른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잘못 들어갔다가 주가가 도로 빠져서 1,000원이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